자, 계속해서 H렌터카와 포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고요. 아, 경기 시작 전에 먼저 양 팀의 라인업 H렌터카 김대욱, 강우형, 김남건, 이채훈, 아, 그리고 포인에는 이동준과 전태풍, 최고봉, 이현승 선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포인 같은 경우에 전 경기 전태풍 선수의 정말 멋진 결승골과 함께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자, H렌터카 특히나 이 강우영 선수가 버티는 골 및 이동준 선수와의 이 매치업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안쪽 투입. 오, 네. 자, 최공우 선수가 볼을 잘 가져와 줬고요. 자, 외곽. 자, 순식간에 더블팀 들어오면서 자, 공격을 한번 저지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 시작에 앞서서 전태풍 선수가 몸을 풀다가 네. 중계석으로 와서 이제 너무 다르다. 네, 바람의 영향이 너무 그렇죠. 크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자, 하지만 그 바람을 또 이겨낸 태풍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휘슬이 또 한번 울렸는데요. 자, 역시나 뭐 선수들 화면은 굉장히 밝습니다만 화면보다 실제 이 현장은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상황 그리고 야외에서 선수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색다른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은 뭐 시야를 가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슛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빙글 돌면서 네. 자, 리바운드 포인. 아, 볼을 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오픈 찬스. 오, 들어왔어요. 자, 깔끔한 외곽 슛. 자, 지금 17번 김대욱 선수였거든요. 네, 김대욱 선수가 전 경기에서도 아주 뛰어난 외곽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전태풍 아, 역시 전태풍이 좋아요. 네. 신장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힘도 있기 때문에요. 자, 포스트업 옵션으로 또 득점을 뽑아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태풍. 아, 동무대네요. 네. 아, 경기 초반에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H렌터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경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방금 전 장면에서는 좀 약간 강우영 선수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면서 던졌습니다. 오, 깔끔하네요. 자, 이채훈 선수 네, 있죠? 이채훈 선수가 또 2m 3cm의 신장이죠. 네. 자, 이 선수가 이번 대회 또 올해 3대 3 대회를 통해서 이 본인의 가치를 올리고 또 KBL까지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3x3에서 H렌터카의 강우영 선수. 네. 아, 또 기분이 색다른 게 저랑 이 중계석에 많이 앉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정말 선수로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점 슛, 불발. 리바운드, 전태풍. 확실히 리딩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또 신장이 작긴 하지만 예. 확실히 좀 미스매치도 잘 찾아내고 있고요. 또 매치업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우형과 이동준의 네. 매치업 상황에서 네, 강우형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경기는 3대 6. 석점 차로 포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태풍 반패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이동준 마음 놓고 쐈습니다. 본인이 한번 간을 봤어요. 예. 근데 지금 감이 좋거든요. 자, 김대욱의 패스 돌면서 오. 네. 네. 자,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장면 약간 이제 3점 슛 콘테스트처럼 네. 완전히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동준 하면 항상 중거리 주셨는데 네. 자, 오늘 외곽까지도 활발하게 또 활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채훈의 샷투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 최고봉 돌면서 자, 강우영이 가져왔고요. 강우영의 미들슛 전태풍이 가져왔습니다. 자, 외곽 이현승의 노룩 패스.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파울이 불렸죠. 그리고 최고봉과 교체를 진행하는 이동준입니다. 이현승. 이현승 외곽. 자, 이현승 선수 원래는 좀 스크피
킥을 받고 왼쪽으로 가서 슛 던지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예.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뭐 승부처에서 아까 보여줬듯이 중요할 때 또 터뜨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결코 놔둬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멀리서 쐈습니다. 자, 강한 몸싸움 그리고 강우영이 가져왔고요. 앞에는 이동준, 강우영, 강우영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 연결 우중간. 자, 좋았어요. 자, 이번에도 김대욱 선수죠. 예. 자, 그리고 전태풍, 이동준. 이번에는 안 들어갔어요. 김대욱 빠르게 쏘았습니다. 오우, 잘 림 맞고 나온 공. 전태풍. 네, 김대욱 선수가 슛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전태풍 돌면서 오우, 네. 자, 정말 깔끔하게 오호, 바로 네. 반격하네요. 자, 역시나 이번 경기도 빠른 템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태풍 그리고 파울선. 네. 전태풍 선수가 3x3 데뷔하면서 네. 한동안 안 썼던 이 포스트업 옵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뭐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경험이라든지 힘에 앞서기 때문에요.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태풍 선수의 말투 있죠? 네. 중계석에 저한테 이거 달라, 이거 달라. 바람 너무 세. 네. 막 이러더라고요. 오, 네. 아하, 이번에는 공주 파울이 불렸어요. 예, 그러니까 앞선 파울. 상황에서 김대욱 선수가 한번 이걸로 클레임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 상황에서 이 백스텝이 네, 정말 멋있네요. 네. A코트 지금 H랜더파워와 4윈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면 오늘의 마지막 네. 경기 일정,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일정 GI 옵션과 아프리카 프린스, 아프리카 프린스와 강우영 선수인데 경기가 계속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맏형답게 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가 또 눈에 띄는 선수죠. 네. 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내 최고봉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사이에서 조금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7-9, 두 점 차로 포인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H렌터카의 공격 외곽 던집니다. 오! 자, 지금 이득점은 상대 큰데요. 자, 양쪽에서 터졌어요. 예. 자, 그리고 이동준의 패스 미스. 자, 확실히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채훈 선수로 보이는데. 자, 김남건 선수의 외곽이 좋았죠. 아, 김남건 네. 선수였군요. 자, 이 선수 역시 뭐 성균관대학교 시절부터 예. 이런 주득점원으로서 활약을 해왔죠. 자, 김대욱 반 패스. 오. 자, 전태풍의 수비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내 외곽에 무기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H랜터카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높이의 장점, 체력의 장점을 좀 앞세워가지고 밀어붙인다면은 또 승기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인에 비해서 굉장히 젊거든요. 자, 이채은.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동준의 리바운드. 자, 외곽 최고봉 직접 들어가다가 던졌습니다. 아하, 네. 네. 자, 결국에는 해결을 지어줬던 최고봉. 오호! 지금 외곽. 자, 이번에 김남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우선 엔드원을 가져오는 이동준 네. 그리고 김남건 선수의 이 외곽 두 방은 아,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팀의 외곽 두가 김대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걸 보여줬던 대목이었고요. 자, 확실히 교체로 들어온 이후에 김남건 선수가 크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준 선수의 바스켓 카운트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가 역시 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채훈 선수보다는 네. 자, 그런 부분을 앞세워서 파울 얻어냈었고요. 자, 그리고 최고봉 선수도 골밑에서 해결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공략. 자, 피었는데요. 정면, 오! 자,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최고봉. 자, 블락슛 세봤습니다. 자, 아, 스피 좋았어요. 네. 자, 지금 H렌터카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지금 경기에 브레이크 없이 계속 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든 쪽은 포인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우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큰 거 두 번을 해주고 나서 우선 김남건 선수는 다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강우영
자, 시간이 없어요. 네. 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준. 자, 왼쪽 코너. 이현승. 이현승! 네, 이현승도 네. 터질 때가 됐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을 마지막에 놓쳤습니다. 자, 이제 흐름을 잘 가져가다가 지금 잠깐 득점이 가뭄 상태거든요. 네. 자, 그리고 손대범 해설위원이 이현승 선수도 결국에는 해줄 선수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역시나 외곽에서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H렌터카 본인들의 장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로 아하. 가볍게 오른손 레이어. 네, 지금 이채훈 선수 쪽이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자, 이쪽이 참 공략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했는지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최고봉 선수도 그렇고 앞서 이동준 선수도 그렇고 이채훈 선수와의 매치업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이 발이 더 빠르기 때문에요. 자, 충분히 뭐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포윈. 자, 김남건의 탈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H렌터카의 공격. 김대욱 그리고 강우영. 자, 김대욱 던졌습니다. 자, 강우영이 볼을 지켜냈고요. 자, 외곽. 자, 강우영. 아, 이번에도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아주 강우영 선수의 적극성이 돋보이고 있죠. 네. 안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주면서 또 리바운드 잡아내고 또 동생들 격려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위는 이제 팀 파울이 7개입니다. 자, 강우영. 자, 들어갔습니다. 13대 15, 두 점 차. 자, 그리고 이구채. 자, 이구는 안 들어갔고요. 이동준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외곽 최고봉. 이동준 돌면서 미들슛 성공합니다. 자, 이동준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예. 자, 그리고 오른쪽 코너. 강우영 다시 외곽 던집니다. 김대욱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김대욱 콘솔 쪽에 분신물이 하나 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전태풍이 가로쳤어요. 예. 자, 반대편 길게. 자, 좌중간 전태풍 왔어요. 오호. 역시나 바람보다는 태풍이 더 셉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외곽 에어볼입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서도 전태풍 선수가 슛을 쏠 때 저희의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네. 많이 불었거든요. 자, 이런 야외 코트에 좀 적응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어렸을 때 본인이 농구를 배울 때도 야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많이 했다고 하죠. 네, 그런 경험도 아마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5점 차까지 벌어진 현재. 자, 포인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전태풍. 자, 우승가 이현승이네요.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네, 아주 중요한 슛이 터졌어요. 예. 김남건. 네. 자, 우선 성공했습니다. 야, 지금 네, 파울이 아니냐. 진작에 좀 외곽보다는 좀 드라이브를 노렸던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김남건 선수도 충분히 드라이브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현승 선수의 외곽. 자, 김남건 선수의 해결 장면이었고요. 강우영. 아, 좋았어요. 네. 네. 자, 완벽한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를 잘 벗겨내면서 올라가줬습니다. 자, 최고봉이 네, 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패스 외곽. 이현승. 아하! 네. 자, 그리고 강우형이 얹어놓지 못합니다. 김대우. 다시 강우형. 자, 네. 이번 거는 바이올레이션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둘이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까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어요. 선 이 장면에서 네, 네. 놓쳤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네, 강우형 선수 입장에서는 좀 쳤다. 네, 그 전에 파울이 아니냐. 네, 그런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 자, 반 패스.
자,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이동준. 자, 끝내버리네요. 네. 아, 석점이 아니라 2점. 자, 이렇게 이번 경기 역시 포윈이 결국에는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이름답게 예. 승리만 계속해서 자, 따내고 있네요. 또 두 경기 연속으로 셧아웃 시켰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동준 선수가 이번 경기를 끝냈지만 이 전태풍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초반에는 포스트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고 네. 또 중요할 때 외곽도 터뜨려주면서 분위기를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경기에서 포윈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온 건 이현승의 외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알토란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좌우 우에서 이런 외곽을 터뜨려준 것도 또 점수 잘 벌리고 또 극복하는 데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특히나 포윈 같은 경우에 전 경기 전태풍 선수 오, 네. 자, 최공무 선수가 볼을 잘 가져 포윈. 아, 볼을 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오픈 찬스 들어왔어요. 자, 단 경기에서도 아주 뛰어난 외곽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전태풍 아, 역시 전태풍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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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있기 때문에요. 자, 포스트업 옵션으로 또 득점을 뽑아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태풍 아, 동무대네요. 네. 반패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이동준 마음 놓고 쐈습니다. 본인이 한번 가는 우영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 연결 우중간. 자, 좋았습니다. 돌면서 오갔습니다. 자, 외곽 연결 우중간. 자, 좋았어요. H 렌터카의 공격 외곽 던집니다. 오! 자, 외곽 최고봉 직접 들어가다가 던졌습니다. 아하. 네. 네. 자, 결국에는 해결을 지어줬던 최고봉. 공간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우선 엔드원을 가져오는 이동준. 네. 자,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최고봉. 자, 블락슛 해봤습니다. 아, 슛이 좋았어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동준. 자, 왼쪽 코너 이현승. 이현승. 자, 네. 이현승이 네. 뭔지 알아야 돼요. 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봉 아하. 가볍게 오른손 레이어. 네, 지금 이채훈 선수 쪽이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자, 이쪽 이동준 돌면서. 아, 미들슛 성공합니다. 기본이 달려 있는 에어팟. 자, 좌중간 전투 왔어요. 자, 우중간 김남건. 네. 자, 우선